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비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만약 편지를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지가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내가 꼭 해야 하는 말만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압축해서 그런 중요한 내용을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가 그런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죠. 종이 한 장에 그 당시에 딱 들어가는 분량의 이 편지입니다. 장로라고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택하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이제 요한 1서랑은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 정말 같아요.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정말 요한일서와 딱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굳이 이 또 하나의 편지, 또 하나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일까요? 요한일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고 요한 2서는 사랑의 그 한계, 사랑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할 만한 구절이 말씀에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것은 말씀해 보면은 7절에 나와 있는 미혹하는 자들, 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 1서에도 적 그리스도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당시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들을 잘 맞이해서 그들을 잘 영접했다가 또 이제 다른 곳에 보내고 후원하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좋은 소식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로나 전에 아주 활개를 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하죠. 앞에서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그 어조가 나타나냐? 바로 이 철저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단 사역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국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게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집에 올 때 집에 이렇게 와서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에 들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 사람을 개종시키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과 혹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 사람들에게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얘기를 해줘도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더 약이 올라가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소위 그들만의 안경, 그들만의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뭔가 맞이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가 이단에 빠졌을 때랑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 또 이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들을 집에 들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 매체가 상당히 발달했죠. 요즘 아이들은 예전엔 검색을 이렇게 그 포털 검색창에서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그런 인터넷 그 영상 매체들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너튜브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검색을 한대요. 궁금한 건 다 거기서 검색을 한대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이걸 왜 보나 싶은 것들을 애들이 그냥 멍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도 시청하는 시간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어른들께서도 그거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참 이단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그 온라인 매체입니다. 어제도 어떤 이단에 관한 영상을 저희 구원들 이제 방에서 공유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탄생에 이단 교주를 빗대가지고 그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단들의 그 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이단들의 영상들은 우리가 경계하게 되죠. 이단이니까. 이단이라는 걸 그래도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단은 아닌데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영상이나 목사님이 나온다 다 그게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당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왜곡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교묘하게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 자기가 뭔가를 받았다, 이 나라가 어떻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인터넷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보이는 집에 이단들을 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집에 그런 미혹하는 것들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 곳에 왜 우리가 미혹된 것을 들여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8절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일한 것 또 오직 온전한 상 모두 한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돼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과 명확하게 다른 점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교훈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 기독교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사랑과 행함 그런 게 아니에요. 알미입니다. 암. 아는 것, 깨닫는 것,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 그 신비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육으로 오실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아픈 척한 거다. 또는 구레네 시몬과 맞바꿔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 기독교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사랑을 사랑이라는 걸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해 주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계명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분명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 서신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를 구별하는 분명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참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면서 전도했다고 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죠.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연민이나 도덕적인 그런 사랑 같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우리는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지. 다 똑같지. 쟤네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냥 똑같은 기독교, 예,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와는 너무 다른 사랑이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타겟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목표로 삼으면요,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봐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아본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늘 가게를 24시간 뭐 또는 이렇게 뭐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가게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게에 놀라서 친해져요. 친해진 다음에 하는 일이 내가 하루 봐줄게, 좀 쉬다 와.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가게를 아주 잘 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생겨요. 와,
이게 사랑이구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육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친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봐줄게. 좀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러면 그냥 소위 그냥 휙 넘어가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에서 이제 탈퇴하신 분들이 기존 교회에 가면요, 그 냉랭함 때문에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요. 이단들은요, 참 신기하지만 동지애가 있어요. 동지애가. 그들 가운데 순수함이 있거든요. 이단을 만든 사람들 말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순수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동지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해요.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왔는데도 거기 있던 사람들의 그 관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에 진리와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진리와 사랑 두 가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가 곧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사랑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이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진리는 잘 지켜왔습니다. 진리는 잘 지켜왔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단적인 예가 뭘까요?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인데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인간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분리해버린다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서라는 한 장의 짧은 편지를 쓰면서도 이 사랑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사실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인간적인 두려움인데요. 제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를 맡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맡겨주셨을 때 내가 맡은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제 되게 큰 걱정과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뭐 걱정이나 고민을 크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어느새부터인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곧 그의 교회를 참 사랑한다 그래요.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드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 소문난 교회라는 책에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팀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비컨힐이라는 이 교회를 맡고 있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라는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쯤에 전화 한 통을 또 받습니다. 한 성도가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찰리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찰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지휘권에 하나님께 양도해 드린다는 말이죠. 수리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라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게 전부랍니다. 진지하게 나를 용서하셨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 한 가지 결심을 해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이 고든이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비커닐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목사님에게 넘어서야 할 숙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찰리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스스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든 필립스를 향한 분노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든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어요.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 사과를 이렇게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좀 기대와 다른 대답이 왔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팀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어느 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는, 복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네, 고든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찾아와서 같이 화해를 하게 되고 이 책이 끝납니다.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은요 사실은 소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진리와 사랑을 떼놨었는데 그 진리와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이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찰리의 말처럼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진리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요 진리만 있지 않아요. 사랑도 같이 있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망가진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야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망가졌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 참 온라인 매체 가운데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미혹하는 것들과 이단과 관련된 것들을 들이지 않게 하소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집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각종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에 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온갖 온라인 매체가 판을 치고 있고 그것과 그것을 사탄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것 가운데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준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악한 이단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이 접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온전한 분별의 기준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기준 가운데 온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것들만, 은혜의 것들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현재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망가진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새벽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주님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지으신 우리 가운데 진리와 사랑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주십시오. 망가진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진리와 사랑을 분리시켜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능력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장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성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성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위장과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진리가 사랑을 통해서 명백히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살아계신 진리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진리, 놀라운 그 진리로 우리 삶의 놀라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